자, 그럼 오늘 게스트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금 자꾸 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네, 공무원연금 네, 갭코라고 하죠. 갭코. 갭코. 네. 네. 그랬나요? 전 네, 맞습니다. 가버먼트니까. 네. 아, CIO. 가버먼트 임플로이. 네. 우리 이창훈 전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 한 달 반? 한 달 반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존리 대표. 아유. 네. 와. 그때 그. 아. 거의 총성 없는 전쟁. 아, 총성이 있었나? 난자했죠, 난자했어. 아, 그랬나?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았는데. 아니, 그, 우리 조회수 기준으로 역대 2인가 그래요. 네. 언제적 가치 투자입니까? 쌍팔년도 하고 있으니까. 예, 아주 그 시원시원한 우리 단장님과 함께 오늘 아침도 시원시원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장님 보실 때 최근 시장부터 일단 한번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꽤 어떤 분들은 무섭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가는 네, 거. 네, 네.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서 야, 이게 유동성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쫙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뭐 한 1800 뭐 그 언저리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제 조정 컨솔리데이트죠. 그렇죠. 네. 다진 국면을 겹치고 나서 예, 뭔가 방향이 잡지 않겠는가 이랬는데 예, 이제 뭐 전고점이 바로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 이게 이제 우리 증시 개월에 보면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 이런 얘기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니까 예, 뭐 어떤 재료나 뭐 경제가 어떻고 기업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재료에 속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유동성의 힘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예. 한편으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좀 당황스러운 거는 그런 거잖아요. 경제는 계속 나쁜데. 물론 이제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닥이라 그래봐야 뭐 마이너스 뭐 몇십 퍼센트에서 좀 나아지는 쪽으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이 코로나 이 사태 이전까지 수준으로는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경기 회복은 어렵다 이렇게 보죠. 네. 방향성 가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들도 뭐 실적들이 되게 2분기에는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는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네. 정고점이 다 왔고 네,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 코로나 이전 무너지기 전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지수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럼 어떻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월물별로 다르지만 마이너스 갔다가 지금 오히려 무너지기 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금이잖아요. 네. 금값도 지금 1,750불 뭐 이렇게 네, 해서 고점 근처에 있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면으로 보면 아, 이건 종이 화폐 가치 하락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종이 지폐 네, 그러니까 지폐 네, 가치 하락이다. 화폐 그렇죠. 하락. 네. 네. 종이 지폐 하락. 그게 더 정확한 얘기인데. 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5만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걸 다 화폐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그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됐던 화폐는 금이잖아요. 금이죠. 네. 금이잖아요. 근데 금값은 오히려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뭐 아시겠지만 그 미국이 찍어낸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연준이죠. FRB의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의 규모를 보면 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이 찍어낸 달러 네, 그만큼을 1년 내에 지금 찍어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계획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이화폐를 많이 찍어내니까 종이화폐로 표시되는 다른 반대편에서 있는 자산들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자산가격 인플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인플레이를 얘기할 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돈을 푸는 현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돈을 풀 때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뭐 나와서 늘 그 FRB 의장들이 나오면 하는 얘기가 있었고 이 달아놓고 하는 얘기가 네. 뭐냐면 왜 돈을 푸냐 그러면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실직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다 그래서 고용을 늘리고 경기를 회복해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푼다 그런 얘기를 네. 대리 10년 동안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경제나 고용이 얼마나 좋아졌냐 그러면 뭐 좀 좋아졌죠. 예. 좋아졌지만은 아주 아이러니한 거는 실제로 그러면 그 이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나아졌냐 그럼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미국의 이제 중요한 고용 데이터 중에 하나가 평균 임금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평균 임금이 뭐 3%인가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출구 전략으로 간다. 뭐 양적완화도 회수하고 금리도 올리고.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데까지는 한 발 갔었죠. 예. 그렇지만 금리를 올리는 거는 뭐 살짝 올리다가 제대로 못 올렸죠. 올리니까 네. 발작을 하니까 네. 그래서 다시 취소한 거죠. 결국은 아이러니한 게 지난번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 근로자 평균 임금이 지금이 제일 높아요. 네. 아주 아이러니한. 네. 근데 그거는 평균 임금이 올라가서 높은 게 아니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다 잘려가지고. 잘려가지고. 네, 잘려가지고. 네. 그래서 저임금일수록 많이 잘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호세, 뭐, 곤잘레스 이런 사람들. 결국 우리가 지난 뭐 한 10년 동안에 맨날 쳐다보는 게 인플레 데이터인데, 인플레가 네.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플레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산 인플레 가격은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시적으로 지난 그 2008년 이후에 10년 동안을 보면, 생활 물가는 별로 안 올랐지만, 자산 인플레는 어마어마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네. 부동산 가격은 뭐 한없이 올라갔고, 네. 주가 뭐 다 4배, 5배 올라갔고, 미국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도 비슷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지금 벌어지는 현상도, 어쨌든 뭐 돈을 안 풀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응급 처방이잖아요. 어쨌든 피 흘린 사람들한테 뭐 이러고 저거 안 따지고 무조건 무료로 그냥 헌혈로 팍팍 해주겠다 이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숨은 쉬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뭐 해보겠다 이런 거니까 지금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린 그 종이 화폐를 보고 사람들이 그 돈을 들고 있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라고 하는 건 결국 이자잖아요. 이자. 내가 종이 네네. 화폐를 갖고 있을 때 그 종이 화폐의 가치라고 하는 걸 대변해 주는 거는 이자잖아요, 이자. 근데 이제 이자를 안 준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너 화폐 갖고 있으면 페널티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네, 보관.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네. 페널티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의 수요라고 하는 게 투자나 소비로 가야 되는데 투자는 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생산 캐파가 넘쳐나니까 투자 소요가 늘어날 건 없고 소비는 제가 보기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했듯이 그냥 국민들한테 돈을 뿌려주는 거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기 전에는 이게 소비로 갈 수 있는 돈도 아니니까 결국 그 돈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차라리 내가 종이화폐 갖고 있는 것보다는 금을 갖고 있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소비로 이어져서 그게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네네. 에, 그냥 내가 종이화폐 타락을 네,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금이든 뭐 네. 주식이든 뭘로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채권은 채권의 경우는 이제 이자가 없으니까 네.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조금 더 네. 실물이나 위험한 자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더불어서 지금 네.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도 이제 단장님 모시고 야 이 동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네.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일단 뭐 주식 투자를 승부로 볼 필요는 없으나 네. 에, 그때 당시 상당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많았는데 네.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잘한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잘한 것 같아요. 타이밍으로만 보면 네. 2, 3, 4월에 사는 거는 네. 특히 3월달, 4월달에 사는 네. 거는 그죠? 네. 특히 삼성전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기대 수익률만큼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외국인이 그 줄창 팔 때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와서 그걸 사내는 그런 걸 봤는데 네. 지금 2,080포인트로 회복한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 전망을 보신 예, 아니, 개인의 어떤 개인들의 행위 아직도 왕성하게 사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일단
그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 네. 한국 주식을.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자금이 상당 부분 패시브화 됐다. 예.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는 액티브 자금들의 비중들이 줄어들고 예. 자금이 들어오면은 주식을 사고 자금이 나가면 주식을 파는 예. 그런 소위에겐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인덱스 펀드가 많이 생겼죠. 그 아시겠지만 이제 뱅가드라고 하는 예. 회사가 거의 패시브 회사인데 뭐 글로벌 탑 2까지 올라갔던 회사죠. 네. 그 후에 이제 블랙락에서 아이셔즈가 나오면서 ETF가 지금 네. 어마어마한 시장의 주도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기금 큰 기관 투자가는 결국은 이제 국부펀드나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그 연기금들인데 예. 연기금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패시브 펀드하고 유사. 그렇죠. 예. 왜냐면 돈이 들어오면 계속 사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전 세계 시장이 하락할 때 특히 더 하락했던 거는 이머징 마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보면은 시장이라고 하는 게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 위험 선호도를 이제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지표가 빅스잖아요. 예. 변동성 지수, 예. 발로틸팅 볼 인덱스인데 그게 그 코로나 때 거의 100까지 갔어요. 제가 30년 살면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게 네. 대충 한 15레벨 뭐 이 정도가 그냥 그게 평균이죠. 평균이죠. 미국 예. 평균인데 2008년 금융 위기에 뭐 완전히 우리가 그 뭐랄까 이게 컴플레이션트 할 때 뭐 몇 년 동안 뭐 세상 태평할 때는 10 이하도 이렇게 그렇죠. 갔다가 예. 2019년도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예. 그랬다가 이번에는 아마 이거 대공황에서 20년대 대공황 때도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뭐 인덱스가 없었겠죠, 빅스가. 예. 대공황 그때 때는. 글쎄 제가 그 확인을 못 해봤어요. 예. 근데 어쨌든 옵션이 생겨나고서부터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그게 이제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라서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공포스러울 땐 제일 먼저 도망가는 데가 이머징 마켓 주식이잖아요. 거기서 빼는 거죠. 거기서부터 빼죠. 그런데 예.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판 게 아니고 예. 이머징을 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머징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지금 중국 때문에 좀 낮아졌을 거예요. 아마 예. 지금 한 15%쯤 될 거예요. 비중이 예. 꽤 커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머징에서 제일 유동성이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에요. 예.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게 삼성전자고. 예.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물론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서 사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괜찮아질 거다. 이머징이 괜찮아질 거다. 그럼 삼성전자 사는 거거든요. 예. 시가총액 비중도 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파는 게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들이 그 당시에 주식을 사서 담아온 거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볼 때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글로벌리 디커플링 되기는 어렵지만 우리 시장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요새 가만히 보면 미국 시장을 보고 한국 지수 예측을 하면 잘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런데 예. 코스피를 보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 예측하면 거꾸로 잘 맞죠. 잘 맞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장이 나름대로 독립성이 좀 디커플링 될 수 있는 거 네. 여지가 생겨났던 생각 들고요. 아니 CNBC 같은 데서 네. 이런 자리에서 CNBC 앵커가 네. 그 코스피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왜냐면 저 그럴 수도 있는 게 우리 시장처럼 이렇게 다 거의 100% 우리는 저 IMF 구제금융 받을 때 예. 저 IMF 요구에 의해서 거의 다 개방했잖아요. 네.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국가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시작하는 시장이 전 세계 중에서 시장 중에서 빨리 하죠. 뉴질랜드 빼놓고는 제일 빨리, 제일 빨리 하죠. 예. 그리고 온갖 외국인 투자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시장이고 네. 뭔가 시그널링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혹시 그 아까 말씀해 네. 주셨을 때 이제 돈이 풀려서 결국은 이제 자산이 올라간 건데 네. 그러면 이 올라간 거는 돈을 다시 회수하기 전에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네. 이 상황에서도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셨을 때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런 질문 잘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그 요거 하고 나서 삼성전자 얘기도 한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시점에 와서는 예. 이제 가격 반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 된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코로나 쇼크 때문에 이렇게 쫙 그 빠졌던 과음에도 됐던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은 다 됐어요 이제. 네. 다 됐는데 물론 이제 가장 앞서 나갔던 거는 아마 코스닥일 것 같고. 예. 아마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아마 주요 증시 중에. 예. 예. 그리고 나스닥이 이제 전고점에 다 왔고. 예. 물론 이제 미국의 S&P 500이나 유로 50스닥스나 예. 이런 것들 이머징 마켓 인덱스 뭐 코스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누워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 고점 대비해서는 한 20% 10%는 밑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기업들의 이익이 쪼그란다고 생각하면 이런 정도는 펀더멘탈리는 다 회복한 거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아, 답을 주셔야지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생각을. 답은 아니고 생각. 답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늘 생각하는데 내가 시장에 있는 한 사람이지 내가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도 프라이스 테이커지 프라이스 메이커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대부분의 예측이라고 하는 게 지나고 나면 잘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의 견해는 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의 기대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 재개잖아요. 예. 예. 근데 경제 재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는 이미 시작했고, 네. 미국도 이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5월 8일인가요? 예. 경제 재개하기 하는 시점까지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살아있지 않겠어요? 근데 경제 재개를 했어. 그러면은 조금 센티먼트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예, 네, 오히려. 왜냐면 저희도 경제 재개를 했는데 이제 또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랬으면은 뭐 미국은 안 그럴까? 경제 재개를 했는데 맨하탄에 다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근데 지수는 이미 전고점을 채워왔다. 그럼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돈 풀려서 이게 올라간 거면 네. 경제재가 돼서 경제가 이전 상황만 가면 네. 그보다 플러스 돈 풀린 만큼은 더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 진짜로 아니 예리한데요? 아, 예리합니까? 한 달 반 만에 사람이 많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옥 갔다 온 일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옥 갔다 오면 그거는 근데 네. 시간이 좀 뒤에 가서 판단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이제 지금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사람들이 돈이 엄청나게 네. 풀렸다, 돈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상황의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치료제나 백신은 어차피 나올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2분기에 경제 재개하고 3분기부터 조금 나아지고 4분기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 이런 거를 암묵적으로 저는 인프라에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경제 재개를 했는데 뭐 얘기한 것처럼 올 가을, 겨울 추워질 때 다시 뭐 확 확산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스페인 독감은 그랬다며. 스페인 독감은 한 번 잘 얻었다가 두 번째 세게 왔다가 잘 얻었다가 세 번째 또 한 번 더 왔다 이제 이렇게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다시 한 번 더 확산돼서 이게 다시 락다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다시 급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급락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나갔는데도 뭔가 하긴 하는데 지금처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전 세계의 경제 규모 자체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뭐 활발하게 뭐 해외 간에 교류하고 막 모여서 뭐 돈 소비하고 막 이렇게는 어려울 거거든 제가 보기에.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2분기에도 실적은 나쁜 건 당연해. 3분기 회복이 되는데 4분기도 회복이 되는데 절대 규모로 보니까 예전만큼 기업의 이익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든지 이러면 야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지금 생각하기 제일 확실한 건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면 난리 나는 거고
그게 아니라도 어느 정도 경쟁을 해도 옛날 수준의 90% 정도로 유지하면서 야 우리가 좀 조심하면 이렇게 살 수는 있겠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주가는 더 갈 수 있죠.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를 보면 돼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S&P 500 지수기 지수가 제가 지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전천이. 네. 그게 뭐 올라가고서는 거의 5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그럼 5배 좋아졌냐?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밸류에이션 이슈였거든요.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돼 있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럼 왜 고평가됐을까? 아니 금리가 5% 있다고 금리가 0% 있다고는 당연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미래의 그 캐시플로우라고 그러죠. 네. 네.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돈, 수익. 정확하게 얘기하면 캐시플로우죠.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화시킨 게 이론적으로 현재 주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재 가치화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할인율이거든. 디스카운트 네, 레이트거든. 네. 네. 그게 금리죠. 그렇죠. 아니 금리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네. 그게 확 낮아지면 돈 버는 게 똑같아도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도 돈 어마어마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정상화가 되면 중간에 꿀렁꿀렁거릴 수는 있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그 2차 웨이브가 오더라도 네. 지난번 같은 급한 하락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일단 경험해 본 거기도 하거니와 그 시점부터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고 막대한 유동성을 풀 준비를 다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그때는 이제 사실은 그런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당한 거기 때문에 한 보름에 걸쳐서 그냥 바닥을 그냥 계속 깨고 내려가는 걸 경험했지만 지금은 이제 주식을 오래 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에 대한 배제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돌이켜 보니까 유동성의 힘. 근데 이제 저는 뭐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컨셉일 텐데요. 네. 저는 약간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예. 만약에 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를 했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생활의 거리두기로 바꾸고 나서 환자 숫자는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우리 소위 얘기해서 매니저블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자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관리가 셧다운 안 하고 네. 같이 병행하는 거잖아요. 네. 견딜만 하다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막 100명씩 늘어나고 200명씩 늘어나고 500명씩 늘어나고 그럼 고민하지 않겠어요? 다시 그러면 문 닫아야 되나? 다시 문 닫아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면은 저는 주가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푼다고 이게 해결되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돈을 푸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망가진 거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로 보시면은 뭐 특별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어쨌든 부도나는 거는 막겠다. 그게 뭐 심지어는 하이힐드까지.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을 다 살려놓겠다, 일단은. 네. 시스템을 막아주겠다는 거지 돈을 푼다고 해서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거나 결국 경제라고 하는 건 소비하고 투자잖아요. 근데 소비하고 투자가 늘어날 거냐? 그거 안 늘어난다는 거죠. 아무리 돈을 푼더라도. 그 돈들은 오히려 거꾸로 자산 인플레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네. 근데 그거는 뒤에 가면 우리가 돈을 풀어서 자산 인플레를 이미 한번 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그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도 많잖아요. 예. 사람들 근로 의욕들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 일을 해봐야 무슨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겠나.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그러면 뭐, 야, 이게 뭐 일하는 것보다 투자를 잘해야지. 뭐 이런 쪽으로 다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국 돈 버는 사람들이 많냐. 그럼 많지는 않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거든. 앞으로요? 어. 그럼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가 불안정해지지 않겠냐 이거죠.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네. 뭐 이 어쨌든 유동성의 힘으로 전고점까지 부근까지 와서 네. 그때 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다 오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뭐 어떤 건 30% 올라서 좀 덜 오른 거. 삼성전자가 못 올랐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삼성전자도 사실
3월 19일 기준으로 하면 한 20% 이상 올랐으니까. 그 무거운 주식, 인덱스 같은 주식이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선별적인 장세가 가지 않겠죠. 지금부터 뭐 예를 들면 가사 지수가 2200 간다 하더라도 네네. 다 오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단장님께 네. 어떤 쪽을 좀 보고 계시는지 또 봐야 될지. 일단 그걸 좀 나눠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저 한두 달 정도 보시는 분하고 네. 한 좀 길게 보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단기적으로는 뭐가 좀 제가 뭐 쭉 관심이 좀 뭐 네. 저 아니 제가 뭐 쪽집게서 없어서 아니고 네, 저는 사실은 저는 이제 개별 주식을 보기 시작한 지는 안 본 지는 꽤 오래됐죠. 제가 네. 이제 CIO 하면서는 전체적으로 자산 배분하고 뭐 매크로 쪽을 주로 보니까 네. 근데 이제 탑다운의 관점에서 제가 뭐 개별 종목을 이렇게 바텀업으로 보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탑다운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빅스 예. 그게 이제 30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네. 예. 공포지수.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재밌는 게 이머징 마켓이 선진국 시장보다 더 올라요. 좋죠. 한국이 예. 대표적인 경우. 한국도 그렇지만 한 일주일 내에 일어나는 건데 이제 이머징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변동성이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남미 시장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보면은 막 미국에 한 뭐 0.몇% 오르면 걔네가 한 2%, 3%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론 빠질 때는 험하게 빠졌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브라질 해화라나 멕시코 페소와 이런 통화 가치가 네. 바닥에서 한 10%쯤 강해졌어요. 네. 우리 원화도 어제부터 세지잖아요. 네.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해먹을 만큼 다 해먹은 것 같아. 나스닥이 뭐 바닥에서 한 50% 올랐죠. 네. 네. 그러니까 정권까지 다 왔으니까 그 사람들도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많이 벌었을 테고 만약에 헤지펀드다 뭐 글로벌 자금들이 그러면 그 돈들의 일부는 다시 이머징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보기엔 이제 외국인들이 더 안 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실 뭐 한 1, 2주 전서부터는 매도관도 네. 약해지고 간헐적으로 사는 날들도 그러니까요. 꽤 많이 네. 나오죠 요즘에.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사실 지금은 개인이 주도했던 장세니까 네. 개인들이 주도했던 거는 하나는 이렇게 저도 늘 얘기하지만 시대 정신을 살아 이런 얘기. 시대 정신을 살아.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시대 정신을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이 언택트 주식들이 많이 올랐던 거고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죠. 카카오 같은 게 지금 보면 잘 못 가잖아요. 최근에 지금 동안. 예. 그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들이 세게 가면 사람들이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미국에 있는 주식하고 비교해요. 그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 주식이 세게 갈 때도 그 특히 이제 그 창투사에 있는 벤처 캐피탈 하는 애들이 야 이제 한국 바이오는 못 사겠다 너무 비싸서 미국의 빅파마나 미국의 바이오 테크에 가면 너무 비싸니까 네, 미국에 가면 그보다 반값이면 비슷하게 맞아요. 산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 이스라엘 가면 3분의 1이라도 산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아마 우리 언택트 주식들이 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얘기하면서 구글이나 네. 그죠? 뭐 페이스북 네. 비교 주가 해보면 결코 싸지 않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네. 그래서 네. 그랬고 또 하나 움직였던 게 이제 개인들이 주도하니까 중소형주가 많이 움직였죠.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네. 그다음에 또 많이 빠진 주식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못 움직였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런 쪽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오히려 네. 네. 그동안에 이제 충분히 많이 쉬었고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한 두 달 가까이는 그냥 옆으로 횡보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팔았던 주식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들어온 외국인들이 그런 주식을 사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그 금융주도 예, 근데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 밸류에이션 리커버리는 있을 수 있겠다. 은행주나 증권주나 보면 PBR이 한 0.4? 0.34? 뭐.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무슨 물론 이제 은행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저금리 체제에서 쉽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공장이 아니잖아요. 은행이 갖고 있는 자기 자본이라는 게 다 돈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조업은 뭐, 저거 공장 스크랩하면 얼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다 돈인데 또 증권주도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이 와중에 뭐 ELS 해칭하고 어쩌고 하면서 깨진 거 꽤 있겠죠. 예? 깨진 거 있겠지만은 증권사들도 보면은 PBR이 뭐 0.3인 것도 있어. 예. 그런 것들은 좀 밸류에이션상 싸지 않냐. 어느 정도 그래도 다 들고 있는 게 캐시일 텐데. 아,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삼전은 뭐 그렇다 치고 네. 은행주를 제가 이제 사요. 네. 은행주를 사면 은행들 중에 제일 큰 친구가 있을 거고 네. 제일 많이 떨어진 친구가 있을 거고 네. 제일 수익이 좋은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 뭘 사면 됩니까? 비슷해. 아 비슷해요? 그렇죠. 네. 아, 별 차이 뭐, 없어요? 비슷한데 비슷한데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어떤 업종에서 제일 좋은 거를 사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거? 넘버원. 네. 네, 리딩뱅크. 네. 그러니까 제일 큰 회사? 시총 제일 큰 회사? 네. 아니, 그렇죠. 시총이 제일 큰 놈이 제일 좋은 거지. 아, 그러니까 네. 1등이나 2등 다 네. 비슷하지만 어느 섹터에서 뭘 사냐 그러면 개인들은 물론 이제 작은 종목을 사면 더 수익이 좋죠. 네네. 네. 그만큼 뭐 잘 알 수는 없으면 그냥 그 섹터에서 대장? 1, 2위 그중에 하나 골라서 하는 게 뭐. 그래 뭐 은행 몇 개 안 되니까 뭐. 근데 저는 은행보다는 증권이 나아 보여요. 그래요? 왜냐하면 금리가 적음니까. 네, 통상적으로 저금리 체제에서 아. 유지하는 거는 증권회사. 증권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대부분이 IB 같은 경우에는 남의 돈 빌려와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증권회사 리테일 같은 게 리테일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건 사실 신용융자예요.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이자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증권회사가 그런 무위험 대출을 8에서 10% 받는다는 그러니까 게 말이 됩니까? 브로커리지는 그냥 공짜로 해주겠다는 건 다 손님 모으는 거거든. 손님 네. 모아서 사실은 일종의 대부업이거든. 네. 아 증권회사가? 네? 증권회사가 하는 게? 그렇죠. 증권회사가 네. 어떻게 보면 저축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인 대부업. 너무 비싸. 그러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유리해지는 거는 네. 증권주고 네. 금리가 저 낮아지면 은행들은 힘들어요. 예대마진이 주니까 네. 구조적으로. 증권 좋다. 거기서도 역시 제일 큰 데로 가는 거죠? 그거는 다르지 않나요? 그거는 좀 달라요. 증권주는 아까 제일 큰 데 가라면서요. 아니 은행하고 좀 다른 게 물론 큰 거 사고 작은 거 사고 왜냐면 은행은 네. 비즈니스 모델이 다 비슷해요. 지역적인 네. 한계만 있지 작은 데는 지방은행이고 네. 근데 증권회사는 큰 증권회사와 작은 증권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조금씩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그건 뜯어보면 돼요. 근데 무조건 뭐 큰 놈 하나 사고 작은 놈 하나 사면 되지 뭐. 근데 제가 저는 이제 뭐 특정 증권회사를 말씀드리긴 뭐한데 네. 이제 증권회사 매니지먼트 대부분 아시잖아요. 네. 단장님도 알고 저도 이제 네. 탑 매니지먼트하고 키맨들을 대부분 아니까 네. 제가 볼 때 와 저분은 진짜 능력 있는 분인데 네. 하는 분들이 있는 조직은 사고 아 저분 왜 저 자리 갔지? 그런 조직은 팔면 돼요. 그래서 롱숏이 통하더라고 보면 근데 왜 증권회사 정도는 증권회사 네. 규모는 탑 매니지먼트나 정말 실력 있는 매니지먼트 들어가면 아, 바뀌어 버리거든. 은행 잘 안 바뀌는데 증권회사는 확 바뀌어요. 그래서 그래서 증권회사는 사실 진짜 매니지먼트를 보고 사야지. 예. 뭐 소형사냐 대형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네. 거기 들어가 있는지가 네. 중요해. 아주 중요한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전에 끝으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전에 그 말씀 주실 때 빚 내서도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다. 제가요? 그러지 네. 않으셨어요? 전혀요, 전혀. 아니요? 네버. 대출 괜찮다고? 네버 전혀. 제가 보시고 하지만 제가 하는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네. 절대 빚 내서 하지 마라. 아, 그렇지. 개인들은 예를 들면 주식담보대 줄이는 거 하지 마요? 저는 안 해요. 이런 얘기하면 증권회사 싫어할 텐데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특히 개인들이 빚을 냈다.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짧은 시일 내에 내가 뭔가 이렇게 수익을 내겠다는 건데 주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은 주식을 쌀 때 사서 오래 들고 가면 네. 그건 뭐 장기적으로 이 역사 데이터가 증명하잖아요. 네. 제일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투자할 때는 주가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보여서 변동성이 크고 위험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5년, 10년으로 늘려놓고 보면 주식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자산이고 기대 수익률도 제일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5년, 10년을 빚내서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주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을 해서 내가 맞출 수 있냐 이거죠. 1년에 8%씩 내고 5년 내면 복리로 타면 50% 이상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주식담보 한 3%? 주식담보대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네. 이 투자 기간이 내가 보기엔 길어야 세 달, 뭐 6개월, 1년 안에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분들인데 썼어? 저요? 담보대출 쓴 것 같다? 안 썼어. 아니 지금 쓴 것 같은데. 아니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요번에 아, 네.
이번에 시장에 급락했다가 다 올라왔잖아요. 네. 빚 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먹었죠. 그냥 맨 처음에 버텼죠. 못 팔았어. 네. 못 팔. 사람들 심리가 한 10% 손실 나면 팔아요. 20% 손실 나도 팔아. 손절매 하거든. 20% 이상 손절 손해가 나면 못 팔아. 사람들 다 아이 어째 되겠지. 그리고 뭉개요. 그 사람들은 안 깨졌어요. 네네네. 누가 깨졌냐? 야, 내가 CEO. 기가 막힌 종목을 들고 있어. 내 주위에도 있어. 친구 중에 하나. 네. 기가 막힌 종목을 들고 있어서 주식담보대출 받아갖고 더블로 산 친구가 있어. 아,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그 친구는 주식담보대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바닥에서 그냥 스타노스 한 거지. 진짜,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제 날고긴다는 분들이 네. 있어요. 진짜 주식 크게 하고 그런 분들인데 네. 어, 난 이해가 안 돼. 그분이 왜 주담을 쓰지? 주식담보대출 쓰지? 돈도 몇백억 있는데. 그 회사가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 이렇게 얘기해. 주식을 내버리지, 야. 주식을 어떻게 현금만 하냐?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옛날부터 아시잖아요. 20, 30년 투자한 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손절매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서. 반대매매 나온 거야. 반대매매 직전에 이제. 팔든지 뭐 이렇게 되버리는 근데 안타까운 게 저도 그 종목을 한 친구하고 술 먹어 얘기 들은 얘긴데 그게 다 올랐어 지금 보면 주가가 다 올랐죠 다 올랐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주담보 대출 때문에 손절했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대출은 안 받겠습니다 잘 생각해봐 아니 금리가 또 워낙 낮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돈 많이 만지셨던 우리 이창훈 단장님과 함께 전 단장님과 함께 네. 아 매번 모시는 데마다 이 시간이 좀 짧은 네, 저녁 때 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가끔 불러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창훈 전 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